네, 특별 사면설이 나오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구 천신일 세중남모 여행사 회장. 지난해 천 회장의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결국 범인을 잡지 못한 채 미제 사건으로 처리됐습니다. 종결된 거죠. 집안의 귀중품이 너무 많아서였는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천 회장 측은 도난당한 물건이 무언지 정확하게 몰랐습니다. 고정현 기자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사건의 뒷이야기를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. 천신일 세중남모 여행 회장의 서울 성북동 집에 도둑이 든건 지난해 7월. 천 회장의 구속으로 검찰 등 외부 사람들이 드나들어 집안 분위기가 어수선하자 천 회장의 부인은 자신의 여동생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명품 가방에 담아 맡겼습니다. 두달뒤천 회장의 부인은 가방을 돌려받아 안방에 놔뒀는데 2주일이 지나서야 귀금속이 사라진 걸 알았습니다. 도둑이 방 안에 있던 고가의 장식품들은 손도 대지 않은 채 가방 속 귀금속만 훔쳐갔기 때문입니다. 천 회장 측은 처음엔 귀금속 3개를 도난당했다고 했지만 나중에 귀금속 4개를 더 잃어버렸다고 신고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가라고 시켜서 없어진 게더 있다라고 이렇게 돈을 잃어먹었다는 얘기는 없어요. 경찰은 천 회장 자택 진입로 인근 CCTV를 모두 분석하는 등 살인사건에 맞먹을 정도로 강도 높게 수사했습니다. 하지만 외부 침입 흔적을 찾을 수 없었고 경찰과 천 회장 측은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있는 7명 안팎의 내부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. 이 과정에서 7년 동안 일한 운전기사가 그만두는 등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경찰은 이달 초더 이상 수사가 어렵다고 보고 미제 사건으로 종결 처리했습니다. 하지만 천 회장 측은 여전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. 사건을 기자님이 왜 전화를 해서 묻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. 전화 끊습니다. 사라진 귀금속이 어디선가 나타나지 않는 한 범인 추적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. 채널A 뉴스 고정현입니다.